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토픽 뭔가요? 4. 이왕이면 매력적인 연기를 하자. 아, 매력. 배우는 네. 상품이다. 대사에 치여 쩔쩔매는 배우는 곧 퇴출된다. 퇴장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배우가 되라. 나만의 매력으로 무장하라. 인품과 교양은 끊임없이 연마할 때 얻어진다. 책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이야, 그러니까 제가 책방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네, 교보에서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을 했다. 예. 지속적으로 책방 출입한 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책방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네. 저자를 만날 수 있다. 저자와 수백 년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저자와 그러니까 책 속의 저자와 제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책하고 책이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썼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아. 책끼리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 책을 또 다시 그럼 이제 찾아볼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필자가 계속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3자가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끼어드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이게 또 이 시공관 문화를 넘어서서 펼쳐집니다. 근데 배우들 외모라고 하면 보통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책을 읽으면 외모가 좀 변하죠. 그럼요. 그게 요즘에 참 아쉬운데 네. 젊은 친구들이 겉모습만 꾸미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지성적인 눈빛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참 표현은 안 되지만 저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책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놓칠 수가 없죠. 네. 배우의 사실은 요체가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의 원전은 책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최근에는 좀 다소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인문학 열풍이 불어요. 네. 요즘에 뭐 문송합니다라는 게 유행인데 문과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인문학 열풍은 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책은 배우한테는 정말 훌륭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나리오나 희곡이나 뭐 대본만 읽지 말고 그렇죠. 다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우선 심리학을 읽으면 네. 사실 연기라는 것은 섬세한 심리전이거든요. 네. 내가 이런 대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빙산의 일각이거든. 말로 표현된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대사로 표현된 것은 10분의 1이라면 마음속의 액션, 이 심리는 10분의 9가 되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배우의 역할이라고요. 그럼요. 매력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어떤 배우는 스크린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러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보고 싶은 배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게 배우의 향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력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매력, 누가 매력이 있고 누가 매력 없는지는 압니다. 저희가 네. 보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매력을 어떻게 하면은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애매하잖아요. 끊임없는 독서에 달려있어요. 아, 역시 독서로 돌아가는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저를 책방에서 많이 발견했잖아요. 네. 꼭 책을,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어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 선택과 집중인데 네. 좋은 책을 선택해서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읽는 거죠. 그중에 이제 정말 필요한 책들은 네. 사서 밑줄도 치고 메모도 좀 하고 저는 책이 조금 많은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메모가 되어 있다면 다음에 재독을 할 때, 네. 아, 내가 이런 상태, 이런 심리 상태에서 이런 메모를 남겼구나. 그 독서의 아주 깨알 같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책을 네. 볼 때 그냥 페이지만 넘기지 말고. 너무 깨끗하게만 네. 보지 말고. 꼭 사야 된다 싶은 책은 구입을 해서 옆에다가 네. 이렇게 뭐. 연필로. 그 대신. 예, 네. 예. 그럼 나중에 읽을 때는
그 책을 읽던 당시의 내 심정과 또 만나게 되니까 그러, 이중 독서가 된다 이런. 네, 그러면서 또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독을 하니까 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럼 거기다 대고 또 카피를 할 수 있죠. 그 옆에다가. 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끼워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받았을 때도 그냥 텍스트만 읽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끼워놓고 덧붙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감독님들한테 또 PD들한테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면 됩니까? 잘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나왔을 때는 네. 배우가 이런 상황의 심리가 아니냐. 먼저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해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서로 합리점을 찾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수동적인 어떤 강요가 아니라 서로가 훌륭한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어떤 접합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공동 작업이에요. 아, 공동 작업이다. 네.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감독 영화 감독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 뭐 설정 이런 걸 해놓을 것 같은데 네. 배우가 그거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은 아 그것은 뭐 수용 받아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절대 틀린 것은 없죠. 네. 이런 면도 있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서로 조율해 나가면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의견 개진을 하는 거를. 그리고 내 성격의 중요한 대사들은 대개가 상대방 대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네. 상대방 대사 속에 내 정보가 숨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하자면 어떤 교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남이 보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 드라마라는 건 객관적인 예술이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를 철저히 객관화시키는 사람이 네.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는 뭐 독백도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 같으면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연극, 드라마, 영화는 오직 행동, 표정, 말 겉으로 드러내는 거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내면 연기한답시고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게 내면 연기인 줄 알고. 남들이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너 왜 가만히 있니? 그랬더니 저 지금 내면 연기 중이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내면 연기라는 것도 남들이 알아차려야 내면 연기인 거지. 그렇죠. 표출해야죠. 네. 야,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등장인물, 내 캐릭터를 나타내는 가장 멋진 말과 핵심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대사에 있다. 그렇죠. 자기 것만 들여다봐서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저 동양화의 홍운타골이라고 있는데 고수들은 달의 형상을 직접 그리지 않는다. 홍운, 구름의 모양으로 달의 형상을 나타낸다. 간접화법이군요. 간접화법이죠. 네, 그러니까 네. 오태도 선생님이 즐겨 쓰시는 애둘러 간다. 애둘러 간다. 돌아간다. 네. 돌아갈 때 예. 정말 관객들의 상상력도 증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프하듯이 애둘러 갈 때 관객들이 그 빈틈을 메우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수동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다 받는 게 아니고. 아하.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배우의 능력이죠. 따라오게끔 해줘.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 일방적으로 내빼지 말고 네. 반발자국만 앞서서 자 저랑 한번 동행하실까요? 네. 라고 반발자국만 앞서서 가야 따라가지. 저만치 내빼버리면 관객들이 안 따라가. 알겠습니다. 김학철의 트위터 연기 교실이었던가요? 네네. 트위터 제목. 트위터 연기방. 트위터 연기방. 네. 네 번째 그 메시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왕이면 매력적인 연기를 하자. 네. 배우는 상품이다. 대사에 지어 쩔쩔매는 배우는 곧 퇴출된다. 퇴장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배우가 되라. 나만의 매력으로 무장하라. 인품과 교양은 끊임없이 연마할 때 얻어진다. 책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네, 여기서 하나 저희가 이제 뒷부분을 주로 짚었는데 요 대목 한번 짚고 싶습니다. 어디요? 대사에 치여서 쩔쩔매는 배우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대사하기에 급급한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이나 이런 거를 연결을 못 시키고 네, 그냥 외운 거 말고 네, 외운 것을 그냥 토해내기 바쁜. 네. 근데 거기에는 그 포즈도 있고 또 어떤 멈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숨은 쉬고 있지만 정지된 것 같은 그런 긴장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이것이 어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단절되거나 또 너무 늘어지거나 그러면 관객들이 하품을 하거나 무관심해지죠. 그러니까 대사에 치여서 쩔쩔맨다는 거는 외운 걸 토해낼 생각만 하는 거지 상대방과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감이 안 되고 교감이 안 일방적인 내뱉음. 그리고,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대사를 쭉 말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살짝 쉬거나, 네네, 예, 혹은 이게 하고 뭐 끌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외운 걸 글자 그대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관객한테 시청자한테 생각할 여지를 못 주는 거죠.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뭐 불 들어오고 사람들 있고. 사실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죠. 자기가 외운 것만 하기에도 벅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언제 뛰어넘게 되시던가요, 그거를? 제가 볼 때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볼수록 카메라 불빛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네. 너무나 당황해서 그게 이제 촬영 중이라는 표시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네. 굉장히 그걸 의식하게 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 불빛이 따뜻하게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친구 같은 혹은 어머니의 눈빛 같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돌아가시기 전에 네.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연기가 안 풀리지? 그럴 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어요. 너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해봐. 아 모든 거 내려놓고 그렇죠.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네. 얘기할 때 긴장합니까? 네. 편안하게 얘기하잖아. 네. 오히려 좀 들떠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예예 예. 너무나 네. 꾸밈없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야 어머니한테 말하듯이 얘기한다. 그럼 이제 대사에 치이는 거를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네. 대사에 치이는 경우 급급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죠. 그거는 아마 정확한 분석과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쫓기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연기 네.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네, 그리고 대사를 어떻게 완급을 조절할 것인가. 네. 그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쫓기지 않겠어요? 그럼 그 설계를 한다는 거는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대사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독백, 그렇죠. 독백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독백조차도 네. 누구한테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 혼자 넋두리 하는 경우는 드물고 네. 혼자 넋두리를 하더라도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넋두리 하는 건가? 머릿속에 그리는 대상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분명한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의 리액션까지 계산해서 그 시간을 조절해야 되죠. 아, 쫓기는 그러니까 이 설계가 완벽하면 준비가 완벽하면 대사를 하는데 급급해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야 역시 준비입니다. 설계가. 예. 그럼요. 많이 준비한 사람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인 배우들 뭐 발연기 이전에 이 발성, 딕션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컨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 드라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실례 아닙니까? 사실은 발성 연습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네. 우선 입을 크게 벌립니다. 네. 입을 또 오므립니다. 입술을 풉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혓바닥을 아래로 내려뜨립니다. 네. 예. 위로 올립니다. 옆으로. 또 옆으로.
혓바닥을 자유자재로 돌립니다. 네. 기억, 니은, 느, 디귿, 리을, 느, 미음, 험, 험엄, 험엄엄, 험엄엄, 험, 험, 험. 낮고 느린 험에서 높고 빠른 험으로 진행합니다. 고저 장단. 네. 이 연습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걸 한 10분 정도 몸을 풀고 입을 풀고 입술을 풀어줘야 정확한 딕션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녹화하기 전에 항상 그 과정을 거치시는군요. 그럼요. 네. 발음이 망가져 있는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평소에 발성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발성 연습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근데 발성 연습이 왜 중요한지 모르면 저는 그런 배우는 배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마치 훈련되지 않은 병사처럼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10분 전에 준비를 하고 네, 발성 연습 마친 뒤에 사전에 집에서 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하고 고조 장단 어조 완급을 어떻게 네, 완급 조절 네. 네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아무리 뭐 시속 160km 직구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직구만 던지면 얻어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을 던지는 타이밍도 매번 똑같아서는 얻어맞기 때문에 투수들이 일부러 시간도 좀 끌고 간혹 변화구도 던지고 그렇죠. 이랬을 때 훨씬 더 위력적이 된다는 거. 아 역시 스포츠와 연기가 공통점이 많군요. 퍼포먼스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매력 있는 배우가 되라. 대사치기에 급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문학적인 교양을 익혔을 때 그 지성미가 본인 안으로 스며들어서 관객들이 보기에 편한 배우가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